You know, 5 years ago, most people thought EVs were a niche product and were never going to become mainstream. And today, it's widely established by almost every major OEM that this is the future roadmap. (2022년 11월) 빈살만 왕세자는 서울 롯데 호텔을 찾았습니다. 호텔을 이제 통으로 빌리고 가구까지 모두 이제 빈살만이 쓰던 그런 가구들로 채워버릴 정도로 엄청난 재력을 과시를 했죠. 이재용조차 빈살만 앞에서는 폰팔이고, 정의성 현대차 회장은 차팔이, 뭐 최태원 SK 회장은 치팔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져나왔죠. 85년생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해진 회장님들 모두의 재산을 합쳐도 빈살만 왕세자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불을 만들어준 것은 석유. 그런데 현재 새로운 석유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석유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지 상태예요. 많은 공학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요, 리튬이 석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납니다.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왜 리튬이 하얀 석유인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전자 제품들 다 찾아보세요. 여기서 리튬 안 들어간 게 과연 있을까요? 모든 전자제품에는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배터리들은 리튬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차 전지 시장의 7% 이상이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리튬 현물 가격이 약 1000% 상승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물론 뭐 화재라던가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현재 연평균 5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매년 29% 이상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전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잖아요. 각국 정부가 떠받들어주고 있는 산업이 바로 배터리이고, 그 핵심이 바로 리튬입니다. 그리고 리튬이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배터리에서 이게 대체 불가능한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로 크게 구성되는데요. 이 중에 핵심은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양극재인데, 모든 종류의 양극재에는 리튬이 꼭 들어갑니다.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플러스에 있는 리튬이온이 마이너스로 이동을 하면서 충전이 되고, 마이너스에 있는 리튬이온이 플러스로 이동하면서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양극재를 만들 때 리튬이 주입되는 결정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리튬이온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 구조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결국에 배터리의 수명이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극재 결정 구조는 나노 수준에서 리튬이온의 탈출과 복귀를 계속해서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강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그렇게 막 쉽지는 않은 기술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리튬만 사용하면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소재들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니켈 코바트 망간이라던가 리튬인산철 같은 애들을 추가를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에 따르면 니켈은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고, 코발트는 안전성과 수명을, 망간은 안정성을, 알루미늄 출력을 결정하되, 그 중에서도 니켈 코발트 망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리튬은 어떤 종류의 양극재든 반드시 들어갑니다. 다른 금속들은 양극재의 종류에 따라 들어갈 때도 있고요, 안 들어갈 때도 있는데, 리튬은 무조건 들어가요. 비유를 하자면 빵이 있습니다. 이 빵의 맛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버터도 넣고 물도 넣고 어떨 때는 초콜릿도 넣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밀가루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밀가루가 바로 리튬이에요. 그리고 이 리튬을 좌지우지할 것이 바로 현재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에서 배터리 원가 비중이 59%에 달하며, 스마트폰엔 리튬이 5g 정도 들어가지만 전기차에는 무려 30kg에서 60kg 이상, 이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리튬 소비를 부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전기자동차를 많이 타느냐, 이걸로 정해질 거예요. 실제로 테슬라 모델 S에 탑재된 리튬의 무게가 약 63k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터리 하면 테슬라를 떠올립니다. 물론 올해 1월 기준으로 테슬라가 역대급 폭락이랑 일론 머스크의 어그로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지만, 좋든 싫든 사람들은 전기차 하면 테슬라를 많이 떠올려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표준이 된 가장 큰 공신이 바로 테슬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테슬라는 배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테슬라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기가팩토리에서는 사실 일본 기업인 파나소닉이 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는 또 다른 일본 기업인 스미토모 금속광산에서 만들죠. 기술의 품질과 우아함으로 일본은 현재 부품 생산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세가 매우 무섭습니다. 비유를 해드리자면 중국은 전세계 최강의 밀가루 생산국입니다. 일본은 밀가루로 빵을 정말로 섬세하게 잘 만듭니다. 한국은 빵을 매우 맛있게 잘 만들고요.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중국이
밀가루를 안 주면 빵을 못 만듭니다. S&P 수석 애널리스트인 루카스 베드나르스키에 져서 배터리 전쟁 요 책인데 오늘 광고하는 책이에요. 중국은 무려 1940년대 신장에서 리튬을 발견하고 리튬의 가능성을 가장 많이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감평리튬이랑 텐치리튬이라는 기업 창업에서 자원을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리튬 시장의 절대 강자로 등극했죠. 감평리튬은 현재 세계 1위의 리튬 생산 업체예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중국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엄청난 자원도 있는 거 오케이, 다른 나라의 지분도 많아서 리튬을 꽉 잡고 있는 건 팩트 오케이, 또 2022년에 상반기 손이익만 3조 5천억일 정도로 엄청납니다만 중국 기업이기에 당의 변덕에 크게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위험성이죠. 저는 대려 한국의 기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거가 있으면 국뽕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으면 자랑스러운 국위 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홍보하고 있는 이 배터리 전쟁에서는 한국의 배터리 기업이 유럽의 희망이라고 적었어요. 이거 한국인이 쓴 책도 아닙니다. 유럽의 희망이 된 LG. 그 이유는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유럽은 배터리에 관심도 없었거든요. 유럽은 그냥 BMW랑 아우디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배터리는 그냥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빠르게 배터리 생산할 것이 필요했고 2018년 LG 화학공장이 폴란드에서 가동되기 시작하며 유럽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약 70%를 현재까지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리튬의 가공뿐 아니라 채굴 자체에도 발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리튬 매장국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와 포스코의 협업이 대표적이죠. 2024년부터 연간 2만 5천 톤의 리튬을 채굴하고 있는데 전기차 6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와 포스코 협업 이후에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2022년 10월 이후에 37.1%나 급등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리튬 배터리 산업은 장밋빛 미래만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당장 2022년 12월부터 집소된 리튬의 가격은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전기차는 지금보다 더더욱 대세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전기 비행기의 시대도 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전기 비행기의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같이 전기차가 상용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셨다면 떼부자가 됐겠죠 이미. 이스라엘 회사 이비에이션의 앨리스라는 비행기는 9명의 승객을 태우고 무려 1000km를 날아갑니다. 물론 아직 고작 9명만 태울 수 있다는 점이 문제긴 하지만 서서히 고쳐져 나가겠죠. 게다가 2020년 9월 시험비행에 성공하면서 이미 300대가량 수주하는 데 성공했어요. 더 흥미로운 점은요, 이 앨리스에 들어간 리튬이온 배터리만 무게가 3.7톤이란 점인데 더 흥미로운 점은 앨리스의 배터리는 한국의 특수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업체 코캄이 만들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 들어보지 못한 기업이겠죠. 이처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필두로 한 리튬은 새로운 경쟁을 유발하겠죠. 오늘 보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모르셨던 기업과 이야기들 모두 여기 있는 이 책 배터리 전쟁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저도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학에 관심 있는데 배터리 잘 모르신다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아직 한국에는 배터리 관련된 대중도서가 놀랍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추천할게요. 리튬부터 2차 전지, 더 나아가 전고체 배터리까지 산업 전반에 관심 있는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20세기에 올쇼크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배터리 전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말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지금처럼 배터리 분야에 많은 인재와 자본이 투입된 적은 없었다.